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오늘 함께 방송을 할 우리 조한성 연구원 소개합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우리 조한성 연구원 요새 근황이 어떻습니까? 근황이요? 네. 열심히 사전 만들고 있죠. 열심히 뭘 만들고 있다고요? 제일... 네. 조선인 단체 사전. 아, 네. 그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계속되고 있어요. 연말을 목표로. 연말까지 네. 계속입니다. 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지만 뭐 지지부진 네. 여러 가지 그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 그렇죠. 네. 사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계속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네. 오늘 우리 조 작가 조한성 연구원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은 신간 서적이 아니라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민지 시기의 대중음악, 즉 유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답게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이 식민지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선전독으로 활용했던 군국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이준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런저런 방송을 하긴 하지만은 네. 민족문제연구소까지 와서 녹음하는 거는 녹음하는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뭐 이준희라고 합니다. 옛날 네. 대중가요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된 뭐 글도 좀 쓰고 네. 방송도 좀 하고 뭐 음반도 좀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네요. 네. 우리 조 작가님이 좀 우리 이준희 선생님에 대해서 네. 부연 설명할 게 있죠? 네. 네. 네, 그 저희랑 그 연구소하고 네. 그 공동 작업으로 군국가요 40선이라고 하는 CD를 네. 같이 내셨어요. 아, 이 CD죠? 네, 네. 네. 그게 원래 노동훈 교수님하고 저희가 그 친일 음악하고 항일 음악을 묶어 가지고 책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먼저 항일 음악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저기에 있는 항일 음악 330곡집 그렇죠. 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예, 예. 그 친일 음악 부분은 정리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차에 저희가 이준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친일 음악 중에서 군국가요를 일단 좀 모아보자. 그래서 군국가요 40선을 같이 낸 인연이 있습니다. 네. 명실상부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시고요. 네. 글도 쓰시고 계시고 연구도 계속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군국가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군국가요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군국가요는 일단 시기적으로는 네. 1937년부터 43년까지 등장했던 노래들이고요. 네. 내용상 보자면은 중일전쟁 또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부응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송이죠. 예. 전시 동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 예.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중에서도 일반적인 대중가요, 유행가의 유통 방식, 생산 유통 방식을 취한 그런 걸 이제 묶어서 군국가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국가요는 뭐 비단 그 당시에 한국어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식민 본국이었던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일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계에도 뭐 이런 유무형의 압력 같은 게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예. 이제 37년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말이죠.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네. 사전을 놓고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진짜 사전을 네. 읽는 것처럼 아무런 원고도 없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상당히 놀랍습니다. 방송 경력이 좀 있으셨나요? 이건 방송 경력을 떠나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43년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건 45년이고 해방도 45년인데 그렇죠. 44년에는 군국가요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 만드는 작가나 가수들이 네.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국가요라는 게 중요한 것은 대중가요의 유통 생산 방식을 따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가요 음반이 1943년 말, 뭐 늦어도 44년 초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예. 44년 한 뭐 봄 이후, 그다음 해방될 때까지는
아예 음반이 대중가요 음반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물자가 없어서. 그렇죠. 전쟁 막바지로 갈수록 이거는 불욕을 불급하다.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본도 44년, 45년이면은 아예 안 만들진 않았지만 음반 생산량이 급감을 하는데 네. 식민지 조선에서는 아예 제로 이런 아. 상태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전시 총동원 체제니까 지금 음반 앨범 만들 때가 아니다. 그래서 물자가 없어서 그렇죠. 아, 생산이 안 된 거다. 아, 그렇군요. 예. 자료를 보니까 유정천리라는 모임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예, 제가 뭐 예. 유정천리 지금 또 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유정천리가 어떤 모임입니까? 유정천리 하면 옛날 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 제목 떠오르실 텐데. 유정천리.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아~ 손을 잡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떠나련다. 예,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예. 어린아들 손을. 아, 이게 제목이 유정천리군요. 예. 제가 72년생인데. 저도 72년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반갑다, 친구. 네. 예. 아, 근데 아, 제목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렇지. 그냥 예. 방송에서도 요새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요 무대 같은 게. 예, 예, 많이 나오죠. 아, 그게 유정천리군요.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노래 제목인데 예, 예. 노래 제목을 왜 그러면 단체 이름으로 썼느냐. 예. 옛날 가요를 좋아하는 동호 모임이에요. 아. 예, 동호 모임이라서 그런 궁극가요 포함해서 옛날 네. 대중음악 중에서 지금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복각 작업도 하고 오. 자료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고 예. 뭐 관련된 행사도 요즘은 못하지만은 뭐 답사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는 그런 단체인데 유정천리가 이 궁극가요 관련해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아까 소개해 주신 이 CD도 내고 했는데요. 궁극가요 40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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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뭐 유정철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예. 나름 큰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궁극가요라는 건 사실 가요계 말하자면 치부 같은 거거든요. 흑역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요계에 계신 분들도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예. 그런데 이제 유정철이 그래도 회원들 다수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를 앞장서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옛 가요 이 동호 모임의 의무 역할 아니겠느냐 이런 훌륭하네요. 취지에서 어쨌든 뭐 작업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옛 가요를 좋아하는 동호회인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렇네요. 훌륭한 모임이다. 진정한 비판은 예. 애정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예. 예. 하여간요. 이제 훌륭한 단체다. 예. 그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아무나 받습니다. 아, 저도 옛 가요 좋아만 예. 하시면. 사실 저도 요새 이제 트로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강원도 라디오에서 아, 예, 예. 예, 예. 유정천리 부를 정도 네. 되시면은 가입하셔도 네. 되죠. 뭐. 예. 방송 끝나고 한번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요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언제부터 좀 이 우리 대중음악 뭐 이런 걸 좀 연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요. 예, 예. 좀 특이하다고 그러시니까. 어허. 전 이제 이런 노래 옛날 가요를 중학교 때부터 좀 즐겨 듣긴 했고요. 중학교 때요? 예, 처음에 그냥 좋아만 하다가 예. 보니까 뭐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월북 작가 문제도 있고 하여튼 어차피 이것도 지난 역사다 보니까 좀 하여튼 잘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고. 근데 중학생 때인데 좋아하면 그냥 듣게만 되는데. 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카데믹하게 예. 이렇게 공부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대학 들어가고 시간 날 때부터는 공부도 좀 했죠. 그러다가 원래 전공은 따로 있었는데 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예. 그냥 몸도 이제 이사를 온 거죠. 콩밭으로. 아. 예. 아, 그럼 그 유정천리 모임도 직접 만드시고 그러신 건가요? 창립 멤버.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연구소하고 인연도 맺게 되시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궁극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선생님? 예, 일단 이 방송을 좀 해보자 제안을 네. 주셨을 때, 과연 어떤 노래를 또 몇 곡 정도나 들으면 적당할까? 네. 좀 고민을 했는데요. 나름 이야기거리가 있는 곡을 일단 7곡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곡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고요. 네. 7곡 중에서 6곡은 아까 말씀 나왔던 궁극가요 40선 CD를 통해서 이미 복각이 됐던 곡들이고 네. 한 곡은 뭐 최초 공개는 아니지만은 CD에도 수록되지 않으니까 CD 제작 뒤에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곡일 텐데 네. 그것도 좀 좀
약간 새로움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한 곡을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군국가요 대표적인 7곡을 들어보면서 네, 한 곡 한 곡 또 어떤 뭐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그 시대 상황은 좀 어땠는지 뭐 이런 예. 얘기까지도 좀 해보겠습니다. 7곡을 선정하신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기준보다는 일단 네. 연도 언제 나왔는가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좀 더듬어 볼까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인물 예. 가수나 작가가 너무 편중돼도 좀 그러니까 그런 예. 안배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음반사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대체적인 네. 군국가요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방송 듣는 분들 파악하시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존재했던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 고무 예? 반민족 행위를 했던 군국가요 7선 첫 번째 노래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노래는 종군 간호부의 노래입니다. 종군 간호부의 예, 벌써 노래. 제목에서부터 종군자가 들어간 걸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예,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종군 간호부의 노래는 음반은 1938년 1월 달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래 자체는 훨씬 앞서 나왔어요. 이미 공개가 돼 있었던 노래인데 이게 그 괴리가 시간차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노래를 일단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네.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군 간호부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간호부의 노래. 일단은 여자 가수 같은데. 예. 그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김안나라는 가수입니다. 김한나요? 김안나. 김안나? 예.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대부분 예 그렇게 좀 귀에 익은 이름은 아닌데 느끼실 텐데요. 예. 일단 세상 떠나신 지가 좀 오래됐고, 근데 이분은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던 건 맞고. 예.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가족, 그러니까 동기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데요? 바로 그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유명한 김정구 가수. 선생. 그렇죠. 예, 김정구 선생 친누님입니다. 아, 지금 이 노래의 목소리가 예, 예. 김정구 선생의 친누나.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형제간들이 전부 음악의 재능이 뛰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김정구 선생은 대중 가요 가수로 정말 일세를 풍미했던 분이고. 누님은 이 김한나 이분은 일본에 유학 가서 성악을 전공한 거죠. 그러니까 벨칸토 창법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조선적인 정조를 잘 표현하는 소프라노 김한나 이렇게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종군 간호부의 노래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네. 이제 노래 듣기 전에 발표가 먼저 됐고 몇 달 뒤에 이제 음반이 나왔다. 예, 예. 먼저 발표된 것이 이제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음악회를 통해서 발표가 예. 됐는데 1937년 9월에 네. 조선문예회라는 단체에서 애국가요대회를 엽니다. 애국가요대회. 예. 여기에서 이 노래가 처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음반에 녹음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공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로 치면 뭐 건전가요대회 이런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왜 그 시점에 그럼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느냐.
1937년 7월에 중일전쟁 발발. 예.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른바 문단, 뭐 소설가 시인 이런 분들, 문단의 명사들, 네. 그리고 악단, 그러니까 이 대중음악계 말고 소위 말하는 클래식, 작가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악단의 명사들이 의기투합해서 예. 조선문예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런 군국가요, 초기 군국가요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위에서 압력이 없었는데 그냥 알아서 충성을 했다 이건가요? 그건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네.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사실 그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여하튼 이 애국가요대회에 참여한 여러 명사들이 대표적으로 뭐 김억, 최남선, 예. 뭐 현재명 등등 이런 인물들인데 그중에 방금 들으신 종군간호부의 노래가 바로 김억 작사입니다. 아, 김억 작사. 예, 보통 김억 하면은 소월의 스승이자 뭐 민요시인이자 뭐 번역도 초기에만 이런 하여튼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분인데요. 예. 대중가요 관련해서는 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의외로 가사를 굉장히 많이 썼고 작사가로 활동을 많이 했고 그중에 이런 군국가요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작곡은 누가 했습니까? 작곡은 이면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조금 이면상이요? 예. 아, 성함부터 좀 올라오네요. 이름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활동 영역이 약간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중가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은 예. 나름의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조선문예회 같은 단체에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또 놀라운 것은 예. 놀라운 것은 해방 직후에 해방은 서울에서 맞았고 해방 직후에 이분이 이제 북한으로 가거든요. 원래 고향이 이북이기도 해서 예, 예. 그 이후에 북한 음악계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서서 활동을 또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면상이요? 예. 아. 그래서 뭐 피바다 같은 혁명 가극. 가극의 그 창작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아, 하고. 그래요? 예. 아, 그럼 북한 정권도 이런 어떤 친일 행위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소위 네. 말하는 친일 청산에 남쪽은 불철저했고 예, 이북은 예. 뭐 잘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적어도 군국가요 관련된 인물들의 행정만 놓고 본다면은 예. 북한도 여기서는 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전에 방송했을 때 그 조명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예. 친일 행위가 아주 명백하고 그렇죠. 거의 네. 탑이었잖아요. 작사로는. 뭐 네. 혼자 3분의 2 정도를 네. 도맡았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월북해서 북한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중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정권도 이렇게 보면은 반민족 행위 같은 게 있어도 정권에 필요하면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랬죠. 예, 예, 예. 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우리. 네. 아, 우리 이 선생님. 재밌네요. 아, 네. 오늘 섭외를 우리 김 PD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작곡을 했던 이면상이 이제 나중에 월북해서 혁명 가극을 만들기도 예. 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른 김한나는 김정구 선생의 친누나. 예. 아, 김정구 선생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조한성 작가 연구소의 이제 조선 공산당 전문가입니다. 아, 그때 이제 얘기할 때 박헌영 얘기가 나왔는데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이 근데 그거는 박헌영이 이제 탈출할 예. 때 그때 그걸 보고 창작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완전 허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완전 허구 얘기를 그때 했습니까? 왜? 예? 그거는 이제 그 예. 그때 거의 정설처럼 얘기했잖아요. 아니, 설이라고 그랬죠. 예. 정설처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예. 허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게 예. 정확히 다시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기를 해드리면 네. 그 후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네. 되는 거죠. 네. 아드님이. 네네.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 이거 처음 들어본 곡이 이제 종군 간호부의 노래인데 그럼 종군 간호부에서 여기서 이제 종군은 중일전쟁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자, 두 번째 뽑힌 곡은 예. 어떤 곡입니까? 자, 두 번째는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네. 1941년에 발표된 노래를 하나 골랐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또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선문예회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군국가요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음반으로는 1937년 말 38년 초에 걸쳐서 뭐 곡수로는 한 10곡 정도 그냥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안 나와요. 예. 음반이 발매가 되질 않습니다. 예. 왜 그런가.
당시 자료를 보면은 음반사 입장에서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 이런 걸 내긴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찍어내도 봤는데 판매 성적이 영 좀 안 좋았던 거죠. 사실 당연한 게 일본에서는 궁극가요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 100만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조선에서는 이 입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대중가요는 또 일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구입이라는 행위로 그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음반회사에서는 못한다 우리 이렇게 손해보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나름 관계 당국에서도 뭐 알겠다 이 정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궁극가요 제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942년부터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 1941년에 조금 예외적인 궁극가요 작품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왜 이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특징이 있긴 있어요. 그 번안곡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에서는 궁극가요가 훨씬 더 많이 일찍 많이 만들어졌고 판매량도 많았는데 네. 그중에 이른바 어머니가 제목에 들어간 어머니가 제목에 들어간 유명한 노래가 세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어머니 3부작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뭐 구단의 어머니, 구단은 이제 그 도쿄에 그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그 지명이죠. 구단. 네. 그다음에 군국의 어머니, 또 황국의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시리즈가 세 곡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국의 어머니를 멜로디를 가져와서 네. 거기에다가 새로운 제목 우리말 가사를 붙인 번안 궁극가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지원병의 어머니군요. 예, 지원 역시 어머니로 이제 가고 있죠. 지원병의 네. 어머니라는 조금 이례적인 시기로 봤을 적에 이례적인 노래가 1941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지원병의 어머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어머니에 관련된 노래여서 멜로디가 좀 애절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곡은 누가 불렀습니까? 방금 이 들으신 목소리 장세정이란 분입니다. 장세정은 당시 뭐 이난영과 더불어서 이 대중가요 여성 가수 중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고요. 또 당시 조선악극단 일종의 뮤지컬이죠. 그 예. 무대에서도 프리마돈나로 활동했던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분이죠. 이게 번안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누가 가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멜로디는 갖고 왔어도. 그렇죠. 누가 작사를 그게 이제 건가요? 앞서 잠깐 이름이 나왔던 조명암. 궁극가요 가사를 가장 많이 썼던 네. 분인데 이 가사도 그렇고 또 노래도 그렇고 네. 조금 반응이 이 노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이 조선 대중들한테 있었다기보다는 기록을 보면은 이 지원병의 어머니가 음반은 1941년에 발매가 됐는데 네. 역시 그보다 앞서서 1940년에 이 장세정 이 가수를 비롯한 일군의 조선의 대중음악가들이 이제 중국 공연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 공연을 가려면은 군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조건도 있습니다. 군부대 유인 공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 그 당시에 무대에서 이 노래를 아마 처음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뭐 병사들이 좀 울었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 그렇죠. 나오면. 예. 예.
뭐 군인들 뭔가 하여튼 털어내는 데는 어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워낙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한번 내볼 만하다. 군국가요가 네. 원래 안 팔리긴 하지만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본격적인 군국가요가 이제 양산되는 1942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이제 좀 예외적으로 발표가 됐던 거죠. 네. 근데 가사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노래라 그래서 이렇게 좀 울기에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살아서 돌아오는 너의 얼굴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너를 반기며 용감한 내 아들의 충이충성 지원병의 어머니는 자랑해주마. 그러니까 전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국의 예. 그야말로 어머니거든요. 원래 예. 제목 자체가. 그런데 예. 사실 모성이라는 것이 현실과의 군국가요 가사의 괴리가 상당하죠. 왜냐하면 당시 실제 조선의 어머니들은 특히나 또 요즘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일종의 뭐 남아 선호 이런 것 때문에 예. 아니 어떻게 귀하게 낳아서 기른 내 아들을 뭐 어떤 대의가 명분이 있던 간에 어떻게 군대 죽게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당시 뭐 지원병 또는 징병 이런 그 형국에서도 일본의 군 관계자들은 조선의 어머니들의 유별난 아들 사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최대한 군대는 안전한 곳이다, 좋은 것이다, 뭐 큰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그래서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말 뭐 살아서 돌아오는 내 얼굴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어머니는 아무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이런 대중 가요나 뭐 영화나 이런 그 좀 선전 물에서는 예. 이런 굳센 어쨌든 좀 독한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또 많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건 사실 좀 이 얘기를 확장해 보자면은 비단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뭐 6.25 때나 아니면 뭐 월남전 때나 베트남 예. 전쟁 때나 후방에 있는 여성들이 전선에 이제 뭐 자신의 가족 남성 가족을 보내면서 사실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 속에서는 이런 군국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6.25 때도 보이고 베트남 전쟁 때도 보이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예. 그 뭐 명칭만 바뀌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겠죠. 지원병의 어머니. 네. 다음 들어볼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예. 이렇게 후방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을 나름 대변한 묘사한 이런 곡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군국가요 중에 또 상당히 많은 작품은 전선에 나간 그러니까 후방에 어머니가 있으면 전선엔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그렇죠. 아들의 노래를 하나 골랐고요. 이 노래는 군국가요 중에선 아마도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의 혈서. 예, 아들의 혈서인데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네. 정말 드물게도 아마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방 네. 이후까지 살아남은 노래입니다. 왜 살아남았죠? 해방 그러니까 이후에? 그게 참 묘한 건데 아마 이 멜로디를 들어보시면은 좀 네. 연세 지긋한 분들은 아 맞아 이 노래가 있었지라고 떠올리실 만한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방 이후까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불리고 그렇죠. 그랬다고요? 예, 예. 왜 그랬죠 도대체? 그거는 음악 들어보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죠. 네, 아들의 혈서입니다. 향하올 적엔 쏟아지는 적탄 날에 죽어서 가오리다. 아, 노래 들으면서 이 곡은 제가 가수를 맞췄습니다.
네, 백년설이라고 제가 예. 정확히 맞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선생님? 예. 아, 네, 칭찬 한 번만 해 주십시오. 40년대 최고의 가수 잘 맞추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김 PD는 틀렸거든요. 네. 네. 아들의 혈서 이 곡은 일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 조명암 작사. 네, 근데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 3분의 2를 만들었다고 예, 했잖아요. 하여튼 예. 조명암 작사 예. 그리고 또 작곡가는 이분도 참 유명하죠. 예. 그 박시춘 선생이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아마 진행형인 것 같은데 네. 이 박시춘이란 작곡가의 고향이 이제 경남 밀양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음악사적으로 보면은 박시춘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밀양 뭐 일각에서 이제 박시춘 기념관 같은 걸 이제 만들자. 근데 또 이런 군국가요 문제만 놓고 보면은 네. 사실 이런 인물의 기념관을 사적으로 뭐 예컨대 후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공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론이 또 비등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여하튼 이분도 박시춘이란 작곡가도 군국가요를 꽤 그래도 썼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조명암하고 박시춘하고 이렇게 콤비로서 그렇죠.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좋은 노래가 참 많습니다. 아, 예. 군국가요 중에서 좋은 노래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네.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네. 이런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작가도 그렇고 네. 조금 아, 이 사람이 또 보이네 이런 경우들은 이분들이 군국가요에 뭐 유달리 뭐 애착을 가졌던 건 사실 아니고요. 네. 작품 자체가 이 시기에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조명암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군국가요를 쓴 작가도 맞지만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사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예. 이 시기에 600곡, 700곡이 넘는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퍼센트를 따지는 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그걸로 비중으로 비율로 놓고 본다면은 워낙 많이 썼으니까 군국가에도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은 합니다. 저는 약간 굳이 좀 우리가 변명을 해 주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하여튼 이런 군국가요를 한 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죠. 예. 친일인명사전에도 두 사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명환, 그렇죠. 박시춘.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노래 듣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60 그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았다. 예.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박시춘이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참 묘한 게 우리 현대사의 좀 비극이란 비극인데 예. 이른바 친일경찰 뭐 친일 뭐 예컨대 군인들 이런 예.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대한민국에서 사실 중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반성을 철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중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6.25 때문이거든요. 예. 특히 군 관련해서는 전쟁이 났는데 당장 투입할 뭐 이 사병들 같으면은 징병을 하겠지만은 지휘관들은 수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뭐 만군이고 일군이고 모구간에 일단 등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할 수 있었던 건데 예. 비슷하게 전쟁이 났거든요. 예. 군인들도 그렇고 뭔가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래서 이 관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군가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급하니까 전쟁 네. 초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 사병들이 일반 대중들이 널리 많이 그래도 좀 들어본 멜로디 들어본 노래에다가 가사만 또 약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그 변칙적인 군가 대용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불렸던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들의 혈서인데요. 이게 그럼 한국전쟁 때 불렸다는 그렇죠. 거죠? 예. 국군들. 예. 그럼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부른 건가요? 예컨대 뭐 군국가요 일제시대 나왔을 적에 뭐 일장기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뭐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사가 돼 있다면은 그거를 태극기로 싹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가발을 한 거네요. 그렇죠. 노가발이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래서 이게 또 한번 난리가 난 게 몇 해 전에 예. 국가보훈처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예. 6.25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전쟁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불렀던 노래를 CD로 제작을 해서 예. 후손들이 좀 잊지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널리 보급을 하겠다. 예. 취지는 좋은데요. 예. 거기에 이 노래가 들어간 거예요. 아들의 혈서가. 그래서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CD 만들기 전에 고정을 했어야 예? 되는데. 아니 이준희 선생님 같은 분한테 좀 자문을 그렇죠. 구하고 만들어야죠. 사실 그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예전에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도 그 희망의 나라로 그 현재명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거 완전 그, 그거 완전 그것도 군국가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예? 사실 뭐 명시적으로 가사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그걸 공식 국가 행사에서 연주할 노래는 아니잖아요. 조금 부적절하죠,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할 때 우리 이주희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도 좀 많이 드리고. 아,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아, 국가보훈처에서 이거를 넣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우라통 터지네요, 또 갑자기.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아, 그래서 한국전쟁 때까지 살아남았고. 근데 60년대 음반으로도 발매가 됐어요, 이게? 예, 이게 참, 이건 조금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약간 그 상황의 논리 급하다 뭐 이런 거를 적용한다면은 6.25 때 아무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그거는 그때 그러고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혈서라는 이 노래는 해방 이후에 이제 바뀐 가사로 네. LP 음반으로도 찍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60년대 초겠죠 그때. 아. 예. 그래서 물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거의 불리거나 듣지는 방송에서도 뭐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음반을 찍어낼 생각을 다 했을까. 아. 당시 가요계에 활동하고 있던 분들은 이 노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죠. 예. 아, 60년대 박정희가 발매하라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야, 갑자기 관동군 때 생각난다, 야. 야, 아들의 혈서 좀 LP로 만들어서 갖고 와봐, 들어보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네. 뭐 확실치 않은데 네.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또 미리 그렇게 아부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박정희가 그렇게 하니까 알고 있던 사람들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예. 네. 아, 아들의 혈서. 네. 다음 들어볼 네. 아, 뭐 네. 얘기하십시오. 네. 저 혈서 잠깐 조사해 왔거든요. 아, 혈서. 이때 당시 혈서 하면 또 박정희 혈서.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664 지원할 때. 네. 네. 그 이때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혈서라는 혈서 지원이라는 네. 말이 그냥 곳곳에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김군은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아, 김군. 김군은 지난 4일 오른편 끝 손가락을 끊어서 충성 보국 멸사 본공이라는 혈서를 써가지고 네. 자기는 황군이 되어서 전 조선에서 용감하게 한번 싸우다가 죽기가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왜곡 다 왜곡된 거겠죠.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막 써가지고 이런 네. 기사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혈서는 그 손에 피를 뽑아서 붓으로 쓴 것인데 이런 묘사가 있어요. 피가 모자라서 물에 타서 쓴 흔적이 있으니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감격을 일으키고 있다. 물에 섞어서 썼는데 왜 감격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으나 이런 기사가 막 곳곳에 있는 거죠. 뭐 최근에도 혈서 좀 써보겠다고 하다가 모자라서 아까진 기사 쓴 분도 있는 뭐 그런 거죠. 네. 아주머니 얘기하신 예, 예. 거죠. 예. 하여튼 일제 강점기 때도 네. 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어찌됐건 혈서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군국가요 대표적인 게 혈서 지원인데 아, 그 노래도 혈서가 등장하죠. 그런데 예. 예. 오늘 뽑아 선생님 뽑아오신 7곡 안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혈서 한번 들었으니까요. 아 예. 그렇군요. 아, 아들의 혈서에 혈서 지원이 탈락했네요. 네. 다음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이건 좀 간단하게 퀴즈랄까요. 방송 듣는 분들한테도 네. 예. 제목이 1억 총진군입니다. 1억 총진군. 예. 네. 여기서 1억이 뜻하는 바가 뭘까? 1억. 예. 아, 여기서 1억은 구체적인 숫자 1억을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냥 모든 사람 이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구체적인 숫자 1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인구가 어느 정도죠? 조 작가님. 한 8천? 8천. 7,8천? 7천만 잡고. 예. 조선 인구 3천만. 예. 그래서 1억. 예,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아, 맞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치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대략 1942-3년 고무렵의 인구 통계가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본이 7천, 8천 사이였고요. 예. 당시 조선 인구는 통상 2,500만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치면 내선 합계 1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1억 총진구. 예. 네. 이런 말이 1억이라는 말이 굉장히 곳곳에 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네. 역시
조선공산당 전문가 같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네. 자, 여러분 1억 총진군 함께 듣겠습니다. 나가라 결전이다 일어나거라 한님 부끄러워해 줄은 터졌다 민족의 친군이다 총력전이다 기리는 이력 일신 함성을 쳐라 제목이 역시 그 1억 총진군 제목답게 행진곡풍의 그렇죠. 예, 약간 그 대학 시절에 배웠던 좀 투쟁가 스타일이 연상되는. 그러니까 같은 궁극가요라도 네. 앞서 들었던 아들의 혈서는 그 멜로디 전개가 예. 별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예. 1억 총진군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건 뭔가 네.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그렇죠. 예. 창작자가 누굽니까 이 곡은? 예, 바로 그 가사를 쓴 분 또 노래를 한 분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또 고르기도 한 건데요. 아, 가수가 가사도 직접 썼어요? 네. 누굽니까? 그러니까 반야월 작사 그리고 진방남 노래라고 돼 있는데 반야월이 곧 진방남이고 진방남이 곧 반야월입니다. 아 예명이. 그렇죠. 예. 원래 가수 진방남으로 먼저 데뷔를 했는데 네. 1942년에 평소에도 이제 좀 문필에 뜻이 있어가지고 나도 가사를 한번 좀 써볼까 해서 이제 작사가로도 데뷔를 해서 그 이름이 이제 반야월이거든요. 그런데 예. 뭐 반야월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반야월 선생은 궁극가요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최후의 생존자예요. 몇 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1917년생이신데 네. 거의 95, 96까지 사셨거든요. 1917년생이면 박정희랑 동갑이잖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박정희가 1917년생입니다. 예예. 예. 예, 예. 아 깨알 지식 자랑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 추가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 민족문제연구소랑은 제가 인연을 맺은 게 그 친일인명 사전 때부터였는데 예. 그때도 대중음악 관련 인물들 항목을 이제 제가 일단은 집필을 했거든요. 예예. 근데 그 중에 그 당시에도 항목에 이제 올라가기로 돼 있었던 인물들 중에 반야월 선생만 살아 계셨어요. 아, 그때 생존에 예, 이미 생존에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생존에 계셨고. 예, 예. 그래서 그때 잠깐 보여주신 걸 봤는데 이제 공론화 되고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인정한다. 인정하는 내가 그런 걸 썼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내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의견서를 보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내용을 보니까 가수이기도 했으니까 예. 녹음하러 그 당시에는 녹음하려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음반 회사의 본사로 가서 녹음을 많이 했는데 예. 녹음을 하러 갔더니 본사 뭐 임원들이 왔는가 하면서 신문을 한 꾸러미를 툭 던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요새 시국도 이런데 그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거든요. 예. 시국이 이러니 아니 조선 사람들이라고는 해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했더니 이거 신문 기사 같은 키워드 몇 개 좀 뽑아가지고 자네가 이제 뭐 작사가로도 데뷔를 했다고 하니 가사 하나 써라.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분위기가 또 안 쓰긴 좀 뭐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신문 보고 진짜 주요 단어들 몇 가지 문구들을 보고 내가 이런 거를 썼다.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이 1억 총진군이라는 노래인데 뭐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나름의 역사적인 자료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련자의 이야기도 들어는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근데 친일인명 사전 만들 때 이렇게 뭐 해명서 비슷하게 보낸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나요? 대중가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이분이 유일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좀 그 해명서의 반성의 기운도 좀 있었습니까? 아, 그거는
뭐 워낙 제가 본 지도 오래됐고 예, 뭐 일단 예. 판단 유보. 아, 생각 안 나시는 거 보니까 없었네요. 반성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또 한번 열었어요. 왜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친일인명사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군국가요 문제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사죄의 뜻을 공식적으로 하면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게 예. 또 맥락이 있는데요. 예, 예. 왜 국회에서 했느냐. 예. 그게 제천이 지역구였던 네. 충청북도 제천. 예, 예. 뭐 의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갑자기 왜 그러면 이분의 고향이 제천인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은? 딱 떠올랐습니다. 예, 어떤 제천에서 이 반야월과 관련된 어떤 기념 사업 같은 걸 그렇죠. 하겠다. 예. 아 이건 대본에도 없는 얘기 어떻게 아셨죠? 촉이 딱 왔죠. 아, 예.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건 자본주의에서 대부분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반야월 선생이 쓴 가사를 쓴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울고 넘는 박달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박달재가 제천에 있으니까 예. 제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좀 해보자. 돈 좀 벌어보자. 예. 지역 명소 만들어보자. 예. 실제 노래빈 있습니다. 예. 박달재가 있는데 기념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반야월 선생도 아 그렇게 만들어만 준다면요. 뭐 자료도 내가 다 보내고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 아까 밀양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예. 박시춘. 예. 똑같이 이제 또 여론이 이제 이렇게 막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좀 자리를 주선을 해가지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어쨌든 뭐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맥락을 좀 살피긴 해야 되는데 예. 역시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관련 당사자가 뭐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든 간에 발언을 남겼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그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잖아 싶어요. 예. 예. 울고 넘는 박달재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반야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도 대중음악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히트곡도 많고 아까 그 박시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죠. 예. 뭐 어마어마하게 히트곡이 많고 이 두 사람의 뭐 특집 같은 게 뭐 가요 무대에서 할 때도 있고 아, 예, 예. 지금도 이제 방송이 잘 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군국주의 가요 군국 가요를 많이 만들고 친일 행위나 반민족 행위가 명백한 창작자들이 만든 그냥 대중 가요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근데 뭐 가요 무대 같은 프로그램에서 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니까 틀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박시춘 특집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서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라도. 네. 야, 근데 반야월 특집을 한다. 박시춘 특집을 한다. 그럼 군국가요도 한두 곡 정도, 두 곡이 너무 많으면은 네. 보통 가요 무대 한 시간 17곡 정도 나오니까 예, 예. 한 곡 정도는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오점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공중파, 뭐 지상파 방송에서 군국가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들어볼 곡은 어떤 건가요? 예, 이번에는 제목이 아세아의 합창입니다. 아, 아세아의 합창. 예, 보통 이 뭐 1억도 그렇지만은 네. 아세아도 이 당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뭐 이른바 대동아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뭐 이런 곡은 흔한데 이 곡 말고도 많이 있는데 가수에 조금 좀 이렇게 성목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김정구 선생의 노래거든요. 아, 이 아세아의 합창을 부른 게 눈물 젖은 두만강의 김정구 예. 선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참 뭐 아이러니 할 수도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눈물 젖은 두만강 하면은 이것도 네.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뭐 신화라면 신화인데 예, 예. 아까 뭐 박헌영 얘기도 나왔지만은 예, 예. 그 이전에도 아, 이 노래야말로 일제의 억압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서러움과 이런 것들을 막
구구절절한 설명이 항상 따라붙는 노래예요. 일단 제목부터 눈물 젖은 두만강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딱 좋죠. 뭐 실제로 또 그래서 에피소드도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지 김정구 선생은 대중가요계 인물로는 최초로 예. 1980년에 문화훈장도 받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뭐 민족의 아이콘 같은 노래와 가수인데도 네. 이런 노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김정구라는 그 군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네. 당시 대중음악계에 종사하던 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군국가요에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반을 안 남긴 분들은 있죠. 있지만은 음반은 그래도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기 쉬운데 그 당시 음악 활동을 한다면 음악 활동은 무대 공연도 있거든요. 예. 필수예요. 예. 공연 시작 전에 애국가 재창하듯이 뭐 우미유가바 김희가요 재창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군국가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약간 그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김정구라는 가수의 노래를 고른 거죠. 네. 자, 그러면 아세아의 합창 들어보시죠. 우리 둘의 마음이 화살이 되고 우리 둘의 가슴이 방패가 되어 싸우자 싸워 싸우자 싸워 대동아의 꽃밭에 열매가 열릴 때 노래하자 춤추자 김정구의 군국가요 아세아의 합창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김정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들으니까 그 김정구 네. 선생 목소리인지 딱 알겠네요. 진짜. 아무래도 좀 노년의 목소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있죠. 그렇죠. 그 예. 목소리의 결이 있으니까. 예. 예. 다른 곡도 혹시 있습니까? 김정구 선생님 부른 다른 군국가요? 아, 이게 아니면 이 한 곡만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한 곡만 있으면 제가 그냥 계속. 두 곡 이상이면 네, 리스트에서 삭제하려고요. 그거를 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네. 이 당시 대중가요 자료가 아직도 발굴이 안 된 묻혀 있는 곡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군국가요인지 아닌지는 예컨대 뭐 1억 총진군 이런 거는 딱 제목만 봐도 알죠. 아들의 네. 혈서 이런 건 딱 봐도 아는데. 네. 좀 애매한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네. 이게 군국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봐야만 알 수 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목만 남아있는 게 많군요. 그렇죠. 아. 음반이 공개되지 않아서 예.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김정구라는 가수가 도대체 군국가요를 몇 곡이나 불렀느냐 모른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예. 그렇군요. 아세아의 합창이란 제목만 봐서는 좀 군국가요 감이 안 오잖아요. 살짝 이거는 오죠. 살짝 와요? 네. 그 동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으니까 그 아세아라는 말 자체로만은 네. 좀 그런데 근데 조용필 선생도 불렀잖아요. 아시아의 젊은이여 아시아의 젊은이여 예? 그거는 80년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아니, 저는 아세아의 합창 제목 들으니까 조용필 선생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가 만약에 네. 38년 9년에 발표가 됐으면은 네. 그리고 지금 제목만 아는 상태라면은 예. 의심을 저 같아도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딱 42년도에 하필이면은 아세아가 등장한다는 건 이거는 아. 거의 100%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고 군국주의자들은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아세아가 그렇네. 들어왔으면 이거는 군국가요일 그렇죠.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예.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옛 노래들을 아까 중학교 때 좋아하시게 됐는데 예.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좀 싱거운데요. 네. 그냥 좋아서. 아, 그러니까 뭐 어디서 들린다든가 뭐 이래야 좀 좋아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라 그러셨는데 중학생이면 예. 이제 그때가 85년, 86년, 87년 그렇죠. 이때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라디오 2세데이트 김기덕의 그리고 아니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예. 별이 빛나는 거기서 옛날 노래 안 나오거든요. 마이클 잭슨을 막 나오고 뭐. 하지만 그 네. 시간대보다 조금 앞서서 예, 예. 가요 무대가 85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죠. 아, 중학생 때 가요 무대를 보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아, 매우 독특하시네요. 아, 그럼 가요 무대를 통해서 옛날 가요가 좋아지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굴러다니는 예컨대 할머니 노인대학 다니시고 막 그랬는데 예. 뭐 노래 그 이제 노래 교실 같은 걸 이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프린트한 예. 그런 뭐 가사집 같은 것도 할머니 뭐 하세요? 한데 보니까 뭐 애수의 소여곡이 뭐 목포의 눈물이 뭐 가사가 적혀 이런 것도 있었고 예. 또 저희 고모가 옛날 노래도 좋아하시니까 지금도 좋아하시니까 예. 고모 집에 갔더니 뭐 굴러다니는 테이프가 있는데 이건 뭘까 들어봤더니 남인수의 기다리겠어요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뭐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예. 70 일반적인 72년생들은 아무리 할머니가 있고 넷째 고모부가 있어도 네. 잘 안 그러거든요. 매우 안 그러죠. 안 그러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 대부분 멈추는데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자, 다음 그럼 들어볼 곡은 어떤 예. 곡인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네. 오늘 준비한 7곡 중에서 이제 6곡은 기왕의 CD로 복각이 됐고 한 곡은 네. 그 이후에 자료가 발굴이 됐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 됐던 곡이 또 하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굉장히 곡 자체가 특이해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애국 아리랑입니다. 애국 아리랑. 예. 제목만 봐서는 독립군 노래 같은데요. 하지만 독립군 노래는 음반으로 나올 수가 없죠. 아, 물론 그렇겠죠. 예. 그래서 1942년이란 시점 그리고 음반으로 나왔다는 그 형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중가요 유통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서야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사 파악도 최근에 됐지만은 예. 그 이전부터도 아 이건 거의 틀림없다. 제가 좀 찍어뒀던 노래인데 그래서 음반 상태가 이제 깨진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구했는데 네.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구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곡이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노래를 참 구성지게 잘했어요. 일단 아리랑 멜로디가 맞아요. 그런데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전형적인 완벽한 궁극가요입니다. 일단 상당히 궁금한데 네. 네, 그럼 애국 아리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들은 곡 중에서는 이제 음질 상태나 이런 게 좀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누가 불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이분은 장옥화라는 가수예요. 장옥화. 예, 이분은 사실 신상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예. 요 시기에 1940년대 초기에
주로 경서도, 그러니까 네. 경기도 평안도 쪽에 민요 또는 신민요를 불렀던 그런 인물이다까지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랬다면은 기생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을 봐도 그렇고. 예, 옥화. 예. 예. 아, 근데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아리랑은 진짜 우리 민족의 음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아리랑을 모티브로 해서 궁극가요를 만들었다는 게 더 괘씸한데요. 근데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총독부 입장에서는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무 총독부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입장 바꾸라는 표현을 몇 번 썼지만은 네. 근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다각적으로 이런 네.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보고. 아, 물론 그렇지. 네, 특히나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데 네. 네. 아까 이 음악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 그랬는데 뭐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던 거예요? 일단은 장옥화라는 분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많은 음반을 남긴 가수는 아닌데 이거 들으면서 아, 노래 잘한다 의외로 들으면서 또 그 이화자라는 당대 최고의 신민요 가수가 또 따로 있는데 얼핏 이화자 같다는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아, 그럼 이미테이션 가수였을까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예. 이 뭐 말씀 나온 김에 이화자라는 당대 최고의 신민요 가수도 이런 식으로 아리랑 궁극가요는 아니지만은 네. 역시 궁극가요를 또 여러 곡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듭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예외가 없어요. 보면은 예. 더군다나 또 대중가요계만 그러면 그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개를 막론하고 예컨대 네. 국악계만 보더라도 뭐 이건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황화만년지곡이라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아악이죠. 창작 아악인데 네. 1940년 기원 2600년 일본의 뭐라 좀 그 개국 2600년을 기념하는 그 해에 우리나라 이 국악계에서 그런 작품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예. 그리고 국악 쪽은 이렇게 창작보다는 기존 쭉 내려온 레퍼토리를 주로 음반에 남겼기 때문에 궁극가요 같은 이런 확실한 음반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기록을 보면은 예컨대 뭐 판소리 같은 창극 공연을 할 적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는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거를 하면서도 슬쩍슬쩍 이런 시국에 맞는 이런 걸 좀 끼워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 심청전을 하는데 뭐 심청이가 일장기를 들고 인당수에 뛰어들었다 막 이런 대목을 슬쩍슬쩍 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예를 들면. 예, 예, 예. 뭐 그런 예. 식으로 아니면 이제 사설에다가 안일이를 할 적에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국을 반영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흥부 박하는 대목인데 박이 터지면서 우길기가 막 나오고 그렇죠. 이런 대목을 예. 슬쩍슬쩍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선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평가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예. 국악계도 그렇고 대중음악계도 그렇고 해방이 딱 되니까 에이 뭐 뻔히 알면서 우리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알거든요. 예컨대 막 아들의 혈서란 노래가 그때 아 백년설이 불렀었지 뻔히 다 아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6.25 때 또 이 노래가 노가바를 거쳐서 또 뭐 들려온다 네. 이런 거를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실 나왔어야 맞는데 네. 별로 그랬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애국아리랑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조 작가님? 가사를 보니까 정말 가사로 봤을 때는 네. 가사 사실 제목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가사 보니까 장고봉 이런 거 나오고 시베리아도 나오고요. 네. 예. 대동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 장고봉이 일본이 저기 소련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예. 엄청 깨진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장고봉에 대한 한이 좀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아. 네. 몇만이 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사에 나오고 네. 대동아 새 동포에 평화가 온다. 예. 뭐 궁극가요도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 당시 명분상으로는 대동아 전쟁도 동아시아 이 대동아 아시아의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어찌됐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의 음악 아리랑에 이렇게 궁극가요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기분은 나쁘죠. 조정래 선생님한테 이를 겁니다. 아리랑을 쓰신 우리 조정래 선생님 지난주에 오셨었거든요. 조정래 선생님 이 얘기 들으면 욕 엄청 하실 겁니다.
욕 잘하시더라고요. 아, 벌써 일곱 번째 음악이네요. 예. 아, 우리 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마지막 곡은 이것도 참 표현이 좀 거시기하긴 한데요. 네. 1943년 11월 신보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국가요 중에서도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나온 노래거든요. 아. 좀 무르익었달까요? 아. 가사도 네. 잘 썼고요. 예, 예. 조명함. 또 조명함. 예. 박시춘 작곡입니까? 아, 김혜송 작곡인데. 김혜송, 아, 이난영 남편. 오빠는 풍각쟁이 만든 분. 예. 그렇군요. 거듭 또 드리는 말씀인데 네. 예외가 없어요. 하여튼 김혜성 작곡이고요. 가수는 그 유명한 남인수 아, 그리고 이난영 예.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아. 이 노래는 조선징병제 실시 기념으로, 기념이라는 문구가 제목 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조선징병제가 공식적으로 1943년 이제 8월부터 이제부터 징병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실제 징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묻지 마라 갑자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11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좀 이 시간 순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8월 달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선 징병제 실시한다 보도가 예. 되니까 음반 회사에서 또 하여튼 뭐가 나오면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예. 그래서 이제 뭐든의 노래 만들고 연습 좀 하고 녹음하고 발매하면은 딱 11월 이때가 딱 됩니다. 시간상. 예. 근데 이 노래는 이 노래만큼은 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예, 예. 3절이 또 통으로 일본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군국가요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조금 얘기를 좀 달리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한국 대중가요의 일본어 가사가 그러니까 단어 몇 개 이런 거 말고 예. 한 절이 통으로 일본어 가사가 등장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원 2600년 1940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 꼭 군국가요가 아닌데 이렇게 일본어 가사가 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군국가요라고 해서 꼭 일본어 가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어 등장하지 않는 군국가요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적에 특히 이런 대표적으로 2500만 감격 같은 내용도 그렇고 형태 면에서 형식적으로도 일본어 가사를 쓰고 하면은 훨씬 뭐 뭐랄까요 좀 그 폭발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노래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이런 용도의 캠페인송으로는 굉장히 네. 잘 만든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군국가요로서 거의 마지막에 나온 곡이고 뭐 최고봉 예, 내용을 차치하고 만듦새가 제일 훌륭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도 왜 1억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네. 조선 인구가 2,500만이다. 예, 예. 그래서 온 조선의 인민들이 징병제에 감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죠. 2,500만 감격. 예. 예. 그래서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듀엣으로. 예. 아, 누가 피처링한 겁니까? 네. 남인수, 주창, 이난영, 조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난영이 피처링인가요? 그렇죠. 아. 이런 듀엣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요. 네. 네. 자, 그럼 2,500만 감격 함께 들어보죠. 심을 감히 받들어 힘차게 나가자 2,500만 아 감격에 피 흘른 2,500만 아 감격에 피 흘른 2,500만 동쪽 하늘 우러러서
주님께 바치고 미영의 묵은 원수 경멸의 마당 정의로 나가자 2,500만 아 간격에 피틀는 2,500만 아 간격에 피틀는 2,500만 고노하시다 스메라 미코토노 미타미와레 와레라 교요리 헤이토나리 유쿠도 이쿠사노 우미노하테 아 다레가 고코니 스스마다루 아 다레가 고코니 스스마다루 김혜송 작곡, 조명암 작사, 남인수, 이난영 노래 2,500만 감격. 네. 아, 참 오늘 이렇게 궁극가요 7곡을 우리 선생님이 이제 뽑아오셔서 함께 들었는데 네.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 작가님. 전반적인 감상이. 저는 좀 이런 노래들을 좋아했던 네.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아, 궁극가요 좋아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이런 옛날, 음악, 아, 옛날 예전 음악, 예전 음악. 아. 그걸 이렇게 즐겨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냥 가사 이런 식으로 음악 그 이렇게 막 즐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감은 없고 네. 궁극 가요의 그런 가사들 저는 좀 위주로 좀 생각하면서 들었는데요. 네. 아, 좀 해도 해도 좀 너무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관념적으로 이렇게 또 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워낙에 이제 표현들이 비슷비슷한 그때 당시에 뭐 네. 그런 표현들이 많으니까 예. 네. 예. 그런 것도 같고 그리고 일본어로 이 쓴 마지막 노래는 노래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고 좋아서 신나고 그렇게 들었지만 그 노래에 일본 가사를 썼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 42년 43년 이쯤 되면은 막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강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섞어서 네. 더 늘리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서 참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네. 혹시 이 당시에 그 유명한 음악인 가운데서 아 나는 궁극가요 이런 걸 좀 만들기 싫다. 아 그래서 좀 창작 활동을 접었던 뭐 그런 인물은 혹시 없습니까? 대중음악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그럼 뭐 클래식 쪽에는 있습니까? 뭐 거의 유일하게 거론되는 분이 뭐 작곡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최동선 뭐 이런 분들은 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뭐 실제로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낙향해서 예. 농사나 짓고 몇 년 살았다 이런 분도 있긴 있죠. 근데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농사지을 땅이라도 있으니까 낙향할 곳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 대부분 당시 대중음악계 종사하던 분들은 변명을 좀 하자면은. 예. 일종의 그야말로 셀러리맨들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 음반 회사에 이제 전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2년 단위로 전속 계약을 맺게 되는데 전속 계약을 맺으면은 월급도 주고 뭐 수당도 주고 먹고 사는 데는 확실히 좋죠. 대신 작곡가 같으면은 월 몇 곡 의무적으로 이제 곡을 써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회사 방 작사가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방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1937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했는데 여기에 예. 이제 더해서 플러스해서 1940년에서 41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각종 관변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땡땡 협회가 이때 예. 다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연예 협회. 조선 연예 협회. 예. 예. 이후에는 이제 통합을 거쳐서 조선 연극 문화 협회로 이제 또 재편되긴 하는데요. 이런 관변 단체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기회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연예인 증명서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회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기회증은 바로 이런 생활인으로서 무대 활동, 뭐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사실 네.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부르면 기회증이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리고 기회증이 없으면은 공식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군국가요를 안 만들면 기회증이 안 나온다. 예. 아. 그러니까 기회증이 안 나온다는 거는 참 복잡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당시 뭐 박시춘, 아까 뭐 조명암, 남인수 이런 분들. 예. 대부분 1910년대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분들이죠. 그 당시 그렇죠. 나이로 보면은. 근데 만약에 기회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기회증을 못 받는다. 예. 그럼 일체의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흡사 70년대 후반에 대마초 연예인들이 일체의 활동을 못 하게 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활동을 그냥 못 하게 되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전시거든요. 예. 젊은 남자가 아니말로 백수가 돼버리면은 정해져 있죠 답은. 군대 가야죠. 예. 예. 그런 상황인 거를 좀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일제강점기하에 대중예술인들을 옥죄던 그러니까 날개를 꺾었던 뭐 그런 상황을 우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또 명확한 비판도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부재했다는 어떤 불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메우는 작업을 우리 이제 이준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존경합니다. 존경까지요. 근데 저도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군국가요 관련 자료를 예. 뭐 이제 묻혀있던 걸 파내고 또 좀 알리고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하면서도 참 저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사실은. 오늘 소개한 작가들 가수들 군국가요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전반적인 음악 활동을 놓고 본다면은 예. 예. 그래서 편치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한 비판은 애정을 전제로 한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국가요 관련해서는. 예. 그러면 이제 좀 앞으로 뭐 이제 연구하실 뭐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뭐 아까도 애국아리랑 예. 발굴될 지 얼마 안 된 곡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예. 더 찾아야 될 노래가 한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목만 봐서는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니 이만큼 찾았으면 됐지 뭘 또 찾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체에 보다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도 네, 좀 많이 재밌습니다. 듣고 그랬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이준희 선생님 좀 더 모셔서 일제 강점기하에 이제 뭐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어떤 대중가요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 좀 네, 하면 네, 또 괜찮을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대의 사람들이 또 사랑했던 대중가요 그 안에 또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식민지 시절의 어떤 좀 총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네. 또 재밌는 얘기도 더 많이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재밌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재밌었죠. 아, 예.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군국가요가 방송을 이른바 공식적인 방송을 네. 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좀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좋은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많이 듣고 그래야 이해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사회적인 비판 의식이 좀 더 이제 확산되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뭐 꼭 전문가 아니더라도 연구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관련자 네. 아니더라도 많이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